진짜 괜찮으신 건가? 아, 걱정되네. 괜히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? 그러게. 한동안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복귀가 빠르시네. 김 팀장님, 진짜 독하긴 독한 것 같아요. 이건 독한 정도가 아니지. 진짜 놀라울 정도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지 않아요? 의상 반납이야.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있다고 해서 진짜로 괜찮은 건 아니지 않나요? 뒤에서 수군거리시는 거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편 맞죠? 결혼 전에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. 뭐 유주가 엄마 없다고 했을 거 뻔하니까 괜찮아. 나 말라도 되지? 그럼요. 말씀 놔주세요 장모님. 장모님이래. 그 소리 들으니까 나 되게 나이 든 것 같다. 아,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? 유주 씨 만나러 오신 거면? 아니야, 유주 말고 사위 만나러 왔어. 뭐 바쁜 사람들끼리 앞에 자잘한 얘기는 생략하고 본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돈이 좀 필요해. 네? 따지고 보면 내가 자식이라고는 유주 하나인데 얘가 결혼하면서 연락을 안 해서 예물예단 하나도 못 받았잖아. 그거 해준다 셈치고 나 돈 좀 해줬으면 좋겠네.